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생활 습관 때문에 앞으로 척추질환 환자 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스크 질환의 종류와 또 종류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스크 종류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척추 전문의 조보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저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나와 계신데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아니고요. 네. 84세 된 친정 엄마인데요. 네. 예, 허리 이렇게 보통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걸으려고 할 적에는 집에서도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시잖아요. 일어서시면 이렇게 일어섰을 때는 똑바로 서요. 네. 섰는데 한 걸음만 걸으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걸으려 그러시지도 않고요. 네. 이제 저희가 운동 많이 하세요. 지팡이 짚고 걸으세요.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걸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거 지팡이는 짚으시는데요. 그 유모차 같은 거는 끌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증세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된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어요. 네. 가만히 누워서 주무실 때는 많이 안 불편하시고요. 누워서 주무실 적에도 이 그 대퇴골 부위 있잖아요. 네. 그 엄마 말로는 그 날라리 뼈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엉치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엉치뼈 쪽하고 예. 그 엉치 밑에 있는 그 궁뎅이 속에 들어 있는 뼈가 아픈 것 같으시대요. 알겠습니다. 병원에는 좀 가보셨습니까? 네, 갔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도 하고, 네. 개인 외 그 무슨 이런 병원, 척추 전문 병원 있잖아요. 네. 근데 가서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네. 그 연세가 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계시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제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84세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셨죠. 예전이면 이제 평균 연령이 84세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84세면 뭐 우리가 이제 아주 적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사시게 될 텐데 이분 어머님의 증세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입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서서히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가만히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는 통증이 없다가 서서 발을 디디려고 하면 그때부터 네. 아파지고 네. 어머님이 아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허리를 굽어야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발자국 걷다가 자꾸 허리가 굽어지는 노인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협착증이라는 병은 이거는 나이와 관계된 병이고 이 서서히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증세 뭐 하루하루 차도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물리치료로 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좁아진 부위를 찾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넓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수술로 이걸 넓히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84세 노인한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또 허리뼈가 약해져 있는 부위에 뭐 핀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수술은 잘 돼도 환자분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치료를 포기하시고 그냥 연세 많으시니까 그냥 집에 계시라 이게 안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그 간단한 시술들로 인해서 전신 마취 없이 그 간단히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이 나와서 100%는 안 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네. 비수술 치료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 시술이 전문적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한번 끝까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계속해서 또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허리 통증은 워낙 이제는 흔한 질환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방치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치료 사례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뭐 전체 인구가 80%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면서 한번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니까 네. 뭐 예전에 우리 50명이 한 반이라 그러면은 그중에 한 40명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 한 번씩은 과반수 이상이 뭐. 네, 가볼 정도로 그렇죠. 심한 통증인데 네. 이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우리 몸이 어딘가 이제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안 아프면 좋겠는데 안 아프면 또 여러 가지 그 통증에 그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몸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아프다라는 신호를 준 건 아, 여기가 고장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우리 허리가 이제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아플 때 초기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도 간단하고 쉽게 날 수가 있는 반면에 자꾸 무시하고 약으로 어떻게 가라앉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병이 심해지는 분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주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간단한 치료와 안정으로 낫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일부에서는 이 놓치면 안 되는 병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큰 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시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젊은 남자입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는 46세 남자 환자인데 영업직 사원이었는데 걷기가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그런 분이 있었고 MRI를 봤더니 저 동그란 원형이 있는 부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 점수가 10점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통증 10점이라는 얘기는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정도의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엔 저 정도 심한 통증이 있고 일반 치료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술로 이제 저거를 해결했습니다. 수술하면은 환자분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잔통도 남게 되고 네. 수술 안 하고 날 수 있는 경우에 비해서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치료에서 날 수 있으면은 그 치료가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 수액이 돌출된 부분을 수술로 수액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고주파로 그 수액을 녹이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액이 돌출된 부분을 이 감압을 시킨다라고 해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 돌출된 수액을 일부 녹여서 신경의 자극을 풀어주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바로 가벼워지게 되죠. 그래서 시술한 다음에 두 달째면 예전에 10개가 아팠으면 지금 4개, 한 5개월쯤 되면 거의 완치된 상태로 2개 정도의 통증이면 거의 통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예후가 좋은 사례 봤습니다. 첫 번째 시술법으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리와 특징은 좀 어떤가요?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디스크 내에는 네. 이 싸는 막과 안에 수액이 들어 있는데 수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으로 돌출하게 되면은 이 다리 쪽에 통증이 오게 되고 요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자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이 단순한 그림인데요. 이쪽으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데 수액이 돌출된 거거든요. 수액을 이 부위로 이걸 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로 이 여기를 녹여가지고 없애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주위의 염증 부위를 제거하게 돼서 통증을 없애게 되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술 없이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이 수액을 제거함으로도 불구하고 간단한 시술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네. 시술이면 끝나고 뭐 마취를 이제 국소 마취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84세 노인도 네. 저희가 쉽게 시행할 수 있고 몸에 전혀 부담이 없고요. 바로 퇴원하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84세 노인 같이 네. 우리가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효과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고령 환자분들도 충분히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 지금 저게 이제 시술하는 그 단순한 장면인데요. 환자분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깨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간단하지만 환자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그 심박수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병변 있는 부위로 바늘을 찌르게 되고. 신경을 누르는 부위의 수액을 찾아 들어가서 저렇게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를 켜게 되면은 수액이 녹아내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 오른쪽에 그 노란 그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신경이 뻘겋게 염증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땡기고 엉치가 아픈 그런 분을
저런 식으로 수액을 넣어서 디스크를 자체적으로 쭈그러뜨려가지고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이 고주파 수액 감압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치료 사례 계속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그래서 디스크 통증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저기 지금 보시는 울긋불긋한 그림이 이제 체열 촬영이라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저희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왼다리가 퍼렇게 발끝 쪽에 온도가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색깔이 다르네요. 그렇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신경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온도가 떨어지는 걸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변을 저희가 해결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완전히 그 양쪽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뭐 환자는 이미 이제 통증은 없어지고 저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이 사례가 될 거고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특히 젊은 디스크에서 수액이 돌출된 부위에 수액을 녹여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수액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로 환자분을 저희가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또 볼까요? 다음은 이제 목 디스크인데요. 이제 47살 젊은 분인데 이제 목 디스크 탈출 중에 있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눌렸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어깨나 팔 쪽으로 통증이 오면서 지릿지릿하고 심한 분들은 이 칼로 베어내는 듯한 통증이 팔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어떤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어떤 주사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수술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수술로 디스크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을 통해서 수액을 녹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이 디스크가 쭈그러들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을 풀기 때문에 팔저림 증세가 바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그 이 앞쪽에서 저희가 바늘을 찌르고 옆쪽에서 보는 그림이고요. 저게 이제 저렇게 되면 이 한 10분, 15분 만에 시술로 환자분의 통증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 같은 경우는 허리와 목 통증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였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네, 대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목도 같이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척추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가 한 군데 안 좋다는 분들은 뭐 타고난 허리가 안 좋든지 아니면 허리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몸이 아주 비대하든지 아니면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노화가 빨려왔든지 하는 경우에 대개 이제 목 쪽에 원인이 있게 되면 허리도 같이 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허리가 아픈 분들을 보면 대개 목도 어깨도 아픈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 치료해야 되고 관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료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목은 이 목 디스크 유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목은 맨 왼쪽에서 보듯이 C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에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고를 당해서 목 근육에 경직이 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후에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 대개는 저렇게 일자목으로 되는데 그렇군요. 일자목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저 일자목을 병명이라고 보질 않고 어떤 병이 있을 때 생기는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일자목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정상적인 C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머리에 있는 충격이 이런 C형에서는 이 목 쪽에 충격을 잘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머리 충격이 바로 그냥 목 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디스크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하게 이럴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게 돼서 급기야는 이제 목이 앞으로 이렇게 굽는 거북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 증세는 뭐 어깨 팔 쪽에 저림 증세 그다음에 숟가락질이나 젓가락질 할 때 손에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고요. 느낌이 둔해질 수 있고 한쪽 부위가 저리고 또 이제 그쪽으로 머리를 뒤로 누르거나 당기게 되면은 이 팔저림이 심해지는 것이 이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세가 되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는 이 허리 디스크보다는 좀 치료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치료가 예민하기도 한데 잘 치료되면 예후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허리는 몸 전체를 받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목 쪽은 이제 머리 하나만 받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 치료 자체가 위험한 구조가 많아서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치료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잘만 치료되면 훨씬 더 예후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척추
이거 이제 아파서 증상을 얘기했더니 그 뭐 MRI 좀 찍어보라고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네. 그런데 저기 MRI를 찍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증상 원래 증상은 볼기 양쪽 이렇게 저 그 위로 해가지고 계속 저려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MRI 찍고 나서 시술을 좀 받으라고 해서 시술을 한두 번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다가 또 한 2, 3년 후에 4, 5년 됐나 봐요. 후에 또 시술을 또 받으라고 해서 한 두세 번 또 받았어요. 네. 예, 어르신. 대개는 한 번만 받으면 난다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어르신,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79입니다. 예. 네. 어르신께서 아마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시술은 어떤 시술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간단한 주사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신경을 넓히는 그런 근본적인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네, 뭐, 그냥 주사 치료만 받았어요. 그 지금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쉬지 않으시고? 근데 벌써 한 5, 6년 됐는데요. 지금 뭐 그걸로 불편해서 걸음을 뭐 걷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은 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잠시라도? 저 시술 받아가지고 효과를 저는 효과가 전혀 안. 알겠습니다. 별로 만족을 못 느끼셨군요. 지금 이제 이분 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80이 다 되신 노인이신데 네. 협착이 있으신데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여러모로 허리에 좀 불편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처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병을 찾아서 물리치료라든지 뭐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는다든지 네. 뭐 다 효과적인 치료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효과를 보시게 되고요. 이제 그거로 다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침만 맞고 낫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낫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 침 맞고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리치료만 받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이런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통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로 또 많은 분들이 득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로 또 득을 많이, 이분은 아마 그런 시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주사 치료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해서 통증이 호전이 되면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를 관리하고 젊은 허리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증세가 재발되지 않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병변을 근본적으로 넓힌다든지 신경작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수술이었는데 이분 정도의 통증인 분들한테 저희가 80의 노인한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냥 뭐 뚜렷이 답은 없죠. 주사 놔도 안 되고 네. 수술하기는 그렇고 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시술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신경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는다든지 신경을 누르는 부위 옆쪽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튼다든지 하는 간단한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가 나와서 딱 이런 정도의 그 노인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고주파수의 감압술 또 앞으로 말씀드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저요, 허리가 휘었고요. 척추측만증이고요. 허리가 네. 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5번, 6번 사이에 목이요. 물렁뼈가 없어졌대요, 녹았대요. 네. 그래서 뭐 팔도 저리세요? 측만증도 좀 네, 있으시고요. 네,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다리 걸음 걷기도 불편하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예. 어저께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으거나 좀 수월래요. 예, 등대에.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세 한 70대입니다. 아, 이제 70세 이제 이 노인이시고요. 아주 예. 이제 70 노인이시면 요즘은 이제 많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직도 한참 일을 하시고 하시는 나이인데
이런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관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척추는 우리 몸에서 이 사용되는 어떤 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새 척추, 그다음에 자동차로 치면 새차 상태가 좋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오래된 척추, 자동차로 치면은 오래된 차. 뭐 차랑 척추랑 완전히 다르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네.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새 차의 때보다는 많이 이제 어떤 여러 번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하지만 차의 역할은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차가 그럼요. 사람을 싣고 다닌다든지. 근데 오래된 차는 고장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고장이 나면 초기에 간단하게 치료하면 기름칠로도 잘 날 수 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차가, 수리를 좀 빨리 해야죠. 그렇죠. 네.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또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계속 험한 길을 다니는 차들은 일찍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좋은 고속도로만 안전하게 다니는 차들은 아무래도 덜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이 허리도 일찍 고친 다음에 관리를 하시면 되고, 아마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 받으신 다음에 아 병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언제든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체중 조절도 하시고 그냥 걷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꾸준히 하셔가지고 몸을 젊은 상태로 돌리셔야지 증세가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지금 더 사셔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나이 드실 때까지 병원에 가실 일이 좀 확실히 줄어들 걸로 판단합니다. 네,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 역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성 디스크에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인데요. 자, 만성 디스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이 오래한 지 오래되면 디스크가 노화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디스크 내 수액이 촉촉하게 돼서 뼈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탄력을 잃어가면서 이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고 뼈와 뼈가 맞닿는 것을 저희가 만성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수액을 싼 그 섬유룬, 그 싸는 막이 손상이 돼서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인한 거고, 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든지 이런 거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 대부분 급성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네. 만성 디스크로 아마 돌출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확 그 수액이 돌출된 경우에 그 급성 파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급성 파열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왜냐면은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 꼬리뼈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허리뼈 옆으로 들어가서 신경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태우게 되면 저거를 수술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는 비율이 한 86%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병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네. 할 때 뭐 일시적인 통증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계속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든지 네, 네. 하는 통증은 저희가 가볍게 볼 건 아닙니다. 이 병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미리미리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큰 수술 같은 걸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급성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요. 어떤 원리와 특징이 있을까요? 그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려면 예전엔 째고 들어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이 뼈에 구멍을 내고 신경 옆으로 누르는 디스크를 직접 손으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의 이제 다리 땡기는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입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리도 좀 째야 되고 또 며칠 병원에 있어야 되고 보조기도 해야 되는 그런 있어서 네. 정상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아무리 빨라져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요즘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경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신경 안쪽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신경 옆에서 누르는 것을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끝에 레이저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 손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레이저로 디스크를 태우는 게 가능합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 자극이 풀어들면서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 통증이 그 어떤 치료, 뭐 주사나 물리치료, 침 이런 데 전혀 효과 없는 분들이 수술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째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입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집에 가실 수도 있고 네. 오늘 치료받고 내일 출근할 수도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은 꼭 비슷한가요? 고정과 네, 수술이 아니고요. 네. 뭐 바로 치료가 가능하고 MRI에서 안 보이는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병에서도 합병은 빠르고 나이가 많아서도 힘든 분들, 수술이 힘든 분들한테도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술을 받고 나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부터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네. 환자분들이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바로 증세 호전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받으신 그런가요? 분들이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치료받고 나서 우리가 내시경을 보면서 직접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엎드려서 시술 받을 때 다리가 당겨서 아파서 오신 분인데 저희가 레이저를 태우게 되면 환자분이 내 다리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럼요.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한 15분 정도 안에 내가 다리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술 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고요. 어차피 이제 8.9점 수술 전에 심한 통증이죠.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저희들이 표현해 절절 맨다는 그런 통증인데 시술하고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통증이 10점 중에 3점 정도로 줄어서 거의 통증이 없는 정도입니다. 저 정도면 3개월에는 완치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 3년 동안 그 이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해서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전 통증이 20% 이상 감소되는 수준으로 됐고 전체 성공률은 86% 정도였고요.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저 다 수술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수술을 10명 중에 8에서 9명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저희 병원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술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돌출이 돼서 환자분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주변에서 하도 수술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허리는 물론 안 되면 수술을 하면 날 수 있는데 네. 이 저희가 이제 주변에 수술하고 나서 잘못된 어떤 분들이 한 분 계시게 되면은 절대로 수술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안타까울 네. 때가 좀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쭉 오히려 미뤄 오셨어요, 병을. 근데 최근에 이제 이분은 이제 다행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수술을 어찌어찌 미루시다가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되셔서 오셨는데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디스크가 다 간격이 쭈그러들고 다리로 내려간 신경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수술 안 하면 답이 없었던 그런 환자분인데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꼬리뼈로 관을 넣어가지고 내시경을 보면서 여기를 레이저로 태웁니다. 그럼 이 안쪽에 이 수액이 녹아내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흡수가 돼서 신경관이 완전히 펴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병원 저희가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시술 전에 이제 통증이 뭐 10점이 최대였는데 이제 시술 후에 바로 3점으로 가벼워지고 네. 뭐 한 5개월 지나면 거의 완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역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65세였는데 이제 당뇨가 있어서 수술이 역시 꺼려지던 환자였는데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이 되고 파열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직접 수술하지 않고 튀어나온 수액을 레이저로 태워버리고 나니까 신경이 펴지면서 증세가 바로 좋아지고 수술 전에 뭐 굉장히 8점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분인데 네. 한 달 지나서 거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척추질환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을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한 10분, 한 20분 정도 걸으면요. 네. 네, 한 10분에서 한 20분 걸으면 그 무릎 바로 밑에요. 네. 네, 바로 밑에 그 저기 종아리 쪽 말고 근접 왼쪽이요. 네. 예, 네, 고기가 좀 땡기고 좀 아프고 좀 불편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도 계속 걸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걷다가 한 10분에서 20분 걷다가 그렇게 아프면은 한 3분이고 한 조금 있으면 쉬었다가. 또 괜찮고. 네, 네. 조금 더 걸으면 또 아프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러고 이제 예. 주무실 때는 별로 안 아프시죠? 네, 허리는 괜찮아요. 주무실 때 어떠세요? 앉아 계실 때나. 네, 그 잘 때도 별로 불편한 건 모르는데
또 한 가지 그 발목을 저 폈다가 오므리면 또 발목 쪽에도 또 좀 통증이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전형적인 또 척추 협착증 환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할 때는 통증이 없고 이제 서서 걸으면 뭐 이분은 이제 10분에서 20분 말씀하셨지만 5분이 되는 분도 있고 뭐 30분이 되는 분도 있고 다리가 저려서 걷다가 이제 이 다리가 땡겨오니까 쉬어야 됩니다. 이게 앉았다가 또 걸으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10분씩 계속 걷는 거죠. 이런 분들이 척추 협착증인데요. 아, 좁아진 부위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자꾸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진 부위를 근본적으로 찾아서 넓혀야 되고요. 아,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 10분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데요. 척추뼈가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척추 분리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간단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고주파수의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넓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마취하지 않고 시술로 넓혀주고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관리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병이 대개는 재발되지 않고 살아계시는 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시다가 편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은 좁아진 게 너무 심해지고 그 싸는 그 좁아진 구조들이 막 딱딱한 뼈로 구조되어 있거나 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시술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첩 협착증 이제 이미 진단을 제가 이제 증세로 봐선 전형적인 협착증이고 혈관에는 협착증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혀주면 되고요. 넓혀진 다음에 환자분의 증세가 좋아지면 거기서 안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셔가지고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병원에 빨리 가시면 수술을 받지 않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병이 오래되면은 협착증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병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더 이상 치료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요.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아,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요. 네. 어르신 허리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엉치나 다리도 땡기신가요? 다리는 땡기질 않아요. 허리만 아프시고요? 네, 허리만 아픈데 허리 이 전체가 지금 울리고 이렇게 아파요. 최근에 뭐 어디 넘어지거나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다쳤어요? 아니, 네. 지금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아주 움직이면은 그게 모든 허리가 다 울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소리만 들어서는 이제 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러면 70이 넘은 할머니죠. 예. 아니요, 아직 70살이면 젊으십니다. 한참 더 사셔야 네, 되고.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여자분들은 이 50대 초반쯤 폐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증세는 뭐 다리 쪽이나 엉치 쪽에 증세가 없는 거로 봐서는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은 아니실 가능성이 높고요. 있더라도 그게 주된 증세는 아닐 것 같고 이 아마 이제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걸로 봐서는 척추에 굉장한 불안정증이 있거나 아니면 척추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인대들을 약해져서 흔들흔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다치진 않으셨어도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게 되는 경우에 뭐 이 주변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든지 특히 뭐 눈길에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삐끗했다든지 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골다공증에 있는 척추는 이게 잘 부서져 내리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잘 낫지 않은 게 척추 골절이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골다공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걷는 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식이요법, 그다음 필요하면 약물치료까지 필요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제가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성으로 척추 불안정증, 인대가 느슨해져 생긴 경우에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롤로 치료라고 있습니다. 인대를 재생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인대를 잡아주기는 뼈 흔들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시작해 보시고 그 치료에 반응이 있으면 계속하시고 운동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 치료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검사도 해보시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허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급성 파열성 디스크 효과적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아, 저게 이제 수술실에서 경막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꼬리뼈를 네. 통해서 저 빨간 원형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내시경선이고 네. 저 굵은 관이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레이저선하고 내시경선이 두 개 들어갈 수 있고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좁은 시야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관을 넣어서 환자분은 꼬리뼈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저 오른쪽에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내시경 화면이었고 병변을 찾으면 레이저로 저기를 찾아서 직접 태웁니다. 초록색 불빛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레이저로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녹이는 장면이고요. 저분은 전에 이제 큰 수술을 한번 받으셨고 저 수술을 받으신 부위는 괜찮지만 그 아래쪽에 디스크가 이제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이 수술이라는 것도 병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네. 오래된 자동차를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부속을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름칠하고 관리를 할 건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차에 새 부속을 갖다 끼게 되면은 그거랑 맞지 않는 오래된 부속들이 줄줄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환자분처럼요. 네. 네. 그래서 척추는 수술이 능사가 아니고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게 생각하고요. 물론 병이 너무 늦게 오시거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 결과도 이렇게 잘만 받으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비행기를 타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물론 안전하지만 사고 나면 큰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네. 그냥 전화로 얘기할 수 있거나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은 굳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타지 않아도 되는 거 마찬가지로 허리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피하고 또 수술 안 하는 치료로 많이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고 병이 진행되는 걸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화 주셨던 어머님처럼 수술을 하셨는데도 통증이 있는 분들께도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그 이제 이 42세 남자 환자고요. 네. 이 3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 받은 지 벌써 3년 전에 수술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오시다가 다시 또 나빠졌죠. 아마 수술한 후에 관리가 잘 안 됐든지 또 수술을 해도 언제든지 디스크는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수술 비율에 따라서 한 4-5% 정도에서는 재발하게 되는데 재발한 디스크를 다시 수술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유착도 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부위를 안전하게 신경을 풀기 위해서 옆에 뼈를 많이 제거하다 보면 네. 허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핀을 넣어야 되고 핀을 넣게 되면 또 환자는 좋아지지만 5년, 10년 지나면 핀 안 박은 부위들이 또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인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왔는데 저희가 물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경막의 내시경 그 레이저 시술이 워낙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이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거를 직접 레이저로 태웠고요. 시술 후에 환자분 증세는 바로 가벼워지셨고 3개월 뒤에 저희가 MRI를 찍었더니 튀어나온 디스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통증 점수도 확실히 한 달 내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어떤 분들이 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시경 네. 시술도 이제 이 레이저 시술도 물론 간단하게 하지만 경험에 따라서 시술 적응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응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열된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 가장 예후가 좋고요. 네. 두 번째로 좋은 게 이제 수술한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수술한 경우에 환자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네, 유착으로 네. 인해서 아프고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계속 아파하는 경우에 저희가 MRI에서도 병이 안 나오고 네. 그냥 운동하라, 약만 먹고 물리치료만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레이저로 이 안쪽을 직접 풀어주고 신경을 자극하는 부위를 태워버리고 나면은 환자분의 통증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주 두 명의 환자들의 두 군의 환자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요. 물론 이제 협착증이나 다리 쪽이 땡기는 환자들,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정인증 이런 분들한테서도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도 종류가 좀 있나요, 선생님? 그 이제 네. 튀어나온 디스크나 신경 지나가는 구멍을 넓히겠다는 게 이제 내시경 시술인데요. 저희가 꼬리뼈로 이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허리 옆쪽으로 이제 신경을 이 꼬리뼈로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허리 옆쪽으로 들어가서 신경 구멍을 통해서 추관공이라고 해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추관경은 이제 한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나 아니면 디스크가 그 신경 구멍 바깥쪽에 튀어나온 디스크인 경우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술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꼬리뼈를 통하든지 아니면 추관경을 통하든지 이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네.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 적응증도 넓어지고 네. 수술을 안 받는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추관공 내시경 레이저 특징들 한번 또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 그 레이저 시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태우고 하는 건 동일한데 방법이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병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시술 방법은 비슷한데 병이 이 겉쪽으로 이 디스크가 옆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우라든지 아니면 2, 3번이나 3, 4번처럼 높은 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꼬리뼈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 이 병변이 있는 경우에 옆으로 들어가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시술들은 그 특징들은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이 꼬리뼈로 하는 것보다는 통증이 훨씬 적고요. 접근 길이가 짧아서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바로 그 회복할 수 있고 내시경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화질이 좋아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지 않고 허리 옆쪽으로 들어가서 아주 조그만 한 0.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저 간단한 관을 넣게 되면 저 사이로 우리가 이제 직접 내시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기 보시게 되면 역시 사진의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 내시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신경에 절대로 손상이 되지 않게 미리 이제 자극을 줘봅니다. 환자분이 레이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극을 줘서 환자분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 레이저를 옆으로 디스크를 쏘게 되면은 싸는 막이 점점 수축이 되면서 신경이 풀리고 수액도 녹아내리면서 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럼 신경이 펴지게 되죠. 네.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직접 푸는 시술이 추관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관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알아봤습니다.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그 57세 남자 환자고요.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고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했던 신경 성형술 시술까지도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분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왼쪽으로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사진상으로 환자분은 이 사진보다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저희가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일단 수술 전에 딱 그 신경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까지 해서 이 추관공 내시경을 통해서 이 디스크를 직접 레이저로 눈으로 보면서 태웠더니 디스크 사이즈가 바로 시술 후에 바로 쭈그러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신경이 눌려있던 부위가 펴졌습니다. 펴지게 되면서 환자분의 원인 치료가 됐기 때문에 다리 저린 통증이 바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시술로 환자분은 수술 없이 치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아, 연결됐다고요? 네네. 아버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아,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두 번을 하고 또 시술도 한 두 번 해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좀 이제 뭐 다른 거 뭐 또 할 거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가요? 다리. 어느 쪽 다리가 한쪽이 아프세요? 땡기고 아프세요? 양쪽 다 발목이 아프죠. 양 발목이요? 네, 발목 밑으로 발바닥도 아프고. 그럼 다리가 막 시리고 저리십니까? 예, 따갑고 막 그래요. 그러세요? 수술을 두 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수술을 언제 몇 년 전쯤에 받으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두 번 다 10년 전에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다시 나빠지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쭉 아프신 건가요? 계속 그 수술해가도 잠깐 조금 괜찮다가 또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네. 그 진통제를 먹고 좀 지냈거든요. 그러면 시술은 어떤 시술을 받으셨어요? 시술은 신경성경술 한번 받고 아. 네. 그 뭐 저 정막외 내시경 수술 꼬리뼈로 해가지고 아. 하는 게 있대요. 예. 그거 한번 받고 했는데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하고도 별로 차도가 없으시던가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이 보는 분들인데 네. 특히 이제 발끝 쪽, 발목 이하로 시리고 따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미 신경에 변성이 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려서 아픈 통증이 있고 오랫동안 눌려서 신경 변성이 와 있어서 신경이 그 신경 자체, 특별히 신경 자체에서 오는 신경 인성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약물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유착인 경우에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 특히 발끝 증세들이 이제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시술이긴 한데요. 이 시술도 이게 그냥 그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 많은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좋은 적응일 것 같긴 한데 효과를 못 보셨다 그러면은 한번 그 시술 경험이 많았던 그런 병원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그 시술로도 효과를 보시기 어렵다 그러면은 네.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스크 발생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척추 전문의 조보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3부 마칠 시간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